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5족 수식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Basic English 35족 수식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식어 그러면 뭐 다양한 모양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의 모양으로 앞에 명사 대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현재분사 과거분사의 모양으로 수식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부사절의 모양으로 형용사절의 모양으로. 그래서 이 수식어 그러면 자, 모양새를 따져보자. 어떻게 영어의 문장 속에 그 형태를 갖출 것인가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섯 가지가 있다. 1번은 단어 하나가 예를 들어서 Very good 하면 좋다는 표현의 good을 very가 수식하죠. 그죠? 또는 a very good teacher. 그러면 teacher란 말은 good이란 말이 수식하고 있죠. 이렇게 very가 good을 수식하고 good이 teacher를 수식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수식에 관련된 수식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어 하나로 수식하는 경우도 있고 단어가 두개 정도 되어서 자, 문장 문두에 이를 썼습니다. Someday. 그죠? There were some people in the yard. 자, 들판에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식으로 one day, someday 이런 말들이 단어가 두 개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수식어의 문장 전체를 앞에서 수식하는 어구가 되겠습니다. 또는 단어가 세개 이상 모여서도 마치 어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그런 어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 두 개, 세개 정도의 형태들이 문장의 문두나 어떤 문중이나 문미에 들어가서 어떤 수식어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거.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전치사가 가지는 명사까지의 전치사구 또는 전명구의 형태로 수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부정사의 모양으로서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 날씨가 덥습니다. 그죠? I have something cold to drink right now. 당장 마실 수 있는 차가운 것을 가지고 있다. 이때 something cold to drink. 그때 to drink가 앞에 있는 something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기능이 될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분사나 과거분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뭐 하고 있는 뭐뭐 되어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말로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후라든지 또는 위치라든지 that과 같은 이런 형태들이 그죠? 여러분 절을 형성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모양새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접속사 주어 동사 만약에 날씨가 좋다면 if it is fine tomorrow 이때 만약에 내일 날씨가 좋다면 이런 조건적 의미의 접속사라든지 시간의 의미 when I was born 내가 태어났을 때 또는 while I was walking on the street 이럴 때 was walking 이런 식의 while이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거라든지 시간이나 조건이나 though 비록 그가 그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though he is a young boy 이렇게 했을 때도 도의 접속사가 만드는 그런 수식어구들이 있죠. 자, 그래서 수식어는 모양새가 여섯 개 있습니다. 지금 그 수식어를 좀더 구체적으로 배우는데, 그래 봐야 이 수식어들은 기능상으로 봤을 때, 기능은 어쨌거나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사의 역할을 한다든지. 그래서 수식어는 결국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 여섯 개의 모양을 가진 문장 속의 수식 형태들을 가리킨다. 자, 그렇다면 1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형용사적 수식어, 기능이 두 개니까 형용사적 수식어를 보는 겁니다. 다음 문장에서 형용사 구에 밑줄을 치고 전체 문장을 해석하시오. Do you know the pretty girl singing on the stage? 이때 the pretty girl이라는 명사구를 singing부터 stage까지 이 분사의 형태가 girl이란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아 예쁜 소녀 이렇게 수식하면 되겠죠. 두 번째 갑니다. An old woman 한 노인 그죠? 나이든 여성께서 gave the princess
그 왕자에게 the princess 그 공주에게 a basket 하면 바구니죠. 한 노파가 공주에게 a basket 바구니 하나를 주었는데 full of red apples 보세요. full이란 단어 형용사가 basket을 수식하는데 이때 of red apples라고 하는 전명구가 붉은색 사과가 가득 든 바구니. 그래서 full부터 apples까지 단어 하나와 전명구가 만들어져서 full of red apples 이렇게 전체가 앞에 있는 바로 princess basket, basket이라는 바구니를 수식합니다. 자, 그래서 full부터 apples까지 세 번째 the woman dressed in whi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dressed in white가 과거분사 in 명사 white까지 dressed in whit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ressed라는 과거분사가 in 명사의 전명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dressed부터 white까지 묶어주시면 흰색으로 차려입은 여성은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자, 오타 하나 잡을게요. famous 앞에 부정관사 A 부탁드립니다. A, famous actress 이렇게 해서 여기에 A자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타 잡을게요. Sorry about that. 자, 그 다음에 B번 갑니다.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다음을 해석하시오. Every morning. 보세요. Every morning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매일 아침마다 every morning. 수식어구죠. 주절 전체를 수식합니다. A huge man. 덩치 큰 사람이 built like a wrestler라고 되어 있는데 built는 여기서 과거분사입니다. 즉 built like a wrestler까지 묶어주시면 built부터 wrestler까지 wrestling 선수처럼 built는 여기서 만들어진 뭐 지어진이란 뜻이 아니라 체격을 가진 체격, 체규가 좋은 wrestling 선수 같은 체격을 가진 덩치 큰 사람이 got on the same bus 같은 버스 위에 올라탔다. 그래서 on the same bus도 수식어구죠. Big John이 doesn't pay. 자, Big John이라는 것은 나같이 키가 큰 사람 또는 덩치 큰 사람 이런 어떤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같은 덩치 큰 사람은 돈을 내지 않지 라고 he always announced. 그는 항상 공표하였습니다. Before taking his seat. Before 전치사 taking 동명사 동명사의 목적어 his seat까지 그래서 before부터 seat까지 묶어주시면 되고요. announced 앞에 always는 첫 번째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묶어줘야 될 것은 every morning, built like a wrestler, on the same bus, always, before taking his seat. 이걸 다 묶어버리게 되면 문장 속에 남아있는 a huge man jewel, got 동사, 그 다음에 저 뒤에 Big John doesn't pay 그리고 announced, he announced 요거만 남아죠. 그래서 항상 문장 속에서 여러분 문장의 주 핵심 요소가 뭐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세 가지 주어, 목적어, 보어 자 이거하고 여기에 수식어가 붙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수식어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게 전부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는 수로와 함께 주어, 수로 그러면 일형식이고 주어, 수로, 보어, 이형식, 주어, 수로, 목적어, 삼형식 이렇게 형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투부정사구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거가 형용사적으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형용사 기능을 하는 거니까 앞에 명사 대명사를 수식하겠죠. 다음 문장에서 투부정사구의 수식을 받는 어구에 밑줄을 치고 문장을 해석해보라. Everyone needs at least one person. One person이 밑줄을 쳐야 될 부분이고 to rely on은 바로 수식어구로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기능입니다. 의지해야 할,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 자, 그 다음에 앞에 at least는 at least로 적어도라는 부사구로 동사 need를 수식합니다. 여러분 1번에서 묶어줘야 하는 것은 at least to rely on 두 가지를 묶으면 수식어구가 되는데 앞에 있는 at least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 역할이고요. 뒤에 있는 to rely on은 앞에 있는 person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최소한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은 필요하다. 그렇죠? 혼자 세상은 못 살아가죠. 사람인 자처럼 적어도 한 사람이, 그것이 여러분의 짝이든 아니면 친구든 부모든 형제든 다 그죠? 이렇게 한 명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your communication ability, 당신의 소통 능력은 may determine your chance, 당신의 기회, 당신의 가능성을 결정할 수도 있다. To get a particular job, to get a particular job 묶어야죠. 어떤 특별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 chance를 수식하는 to 부정사 이하가 바로바로 밑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To get a particular job이 your chance를 수식한다. 1번은 to rely on, 2번은 to get a particular job. 세 번째 갑니다. The capacity to store and distribute information, 정보를 저장하고 정보를 배포할 수 있는 능력. 따라서 capacity라는 능력의 명사구를 to부터 information까지 묶어서 정보를 저장하고 정보를 배포할 수 있는 능력은 has increased, 증가해왔다. Through the use 묶어주시고 of computer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명구 또한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구고요. 그렇지 않고 동사나 부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면 부사구 되겠죠. 해석하면 정보를 저장하고 배포할 수 있는 능력은 컴퓨터의 사용을 통해서 증가해왔다. 자, 별 수 없이 이것도 일형식 문장입니다. The capacity가 주어고요. Has increased가 동사가 된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B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해서 다음을 해석하시오. 자, 근데 여기서 오타를 먼저 하나 잡을게요. 두 번째 줄 보시면 Family select a mate for you. 거기 of should라고 되어 있는데 of가 아닙니다. of should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해요. 오타 잡을게요. 얘를 or로 바꿔주시기 바래요. 이 페이지는 오타가 좀 많이 있네요. 두세 개나 되네. Sorry about it. 자, 거기에 of를 or로 잡아주시고 자, 문제 갑니다. 네모 안에 보겠습니다. What is the best way? 무엇이 최상의 방법이란 말인가? To find the husband or a wife. 남편을 찾아서 또는 아내를 찾을 수 있는 남편을 그죠? 찾을 수 있고 아내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남편이나 아내를 찾는다는 거 아니고 여기서는 자기의 배필, 짝을 찾는다는 얘기겠죠. 남편을 찾을 수 있는 세상의 방법, 아내를 구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은 무엇인가? Should you let your family select a mate for you or should you date many people and try to fall in love? 마지막에 question mark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should로 시작하는 의문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대신하여 짝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두어야만 한다거나 당신이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을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자, 이렇게 화두를 던졌습니다. 아내를 찾고 남편을 찾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이 직접 나서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짝을 선택하도록 두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리고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인가? 라고 문장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오타 오브를 오어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명사를 수식하는 전치사구 보세요. 여기 전치사 명사로 되어 있는 걸 전치사구라고 하는데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구가 되는 것이고요. 얘가 동사나 부사나 부사를 수식하면 부사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만들어낸 6원칙이죠. 6원칙. 이 여섯 개 안에 영어의 모든 복잡한 어구들이 다 숨겨져서 수식어, 모디파이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번 갑니다. 전치사구에 한번 밑줄 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way가 아닙니다. Sorry, way가 아니라 why로 바꾸십니다. Why don't you? 이렇게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게 어때라는 뜻이죠. 뭐뭐 하는 게 어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Why don't we go to the wonderful bridge?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Wonderful bridge, 멋진 다리로 가보는 게 어떨까? Between부터 island까지 묶어줘야죠.
비트윈부터 아일랜드까지 걔가 누구를 수식하는 거냐면 브릿지를 수식하는 겁니다. 항구와 섬 사이에 있는 멋진 다리 그쪽으로 가는 게 어때? 이런 뜻이니까 거기도 비트윈부터 아일랜드까지. 두 번째 갑니다. The novelist showed insight into human character. Into human character. 인간의 성격 속에 있는 insight, 내면. 그 소설가는 인간의 성격, 성품 속에 insight, 내면을 또는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여기에 into human character는 insight를 수식하는 인간의 그러한 성품 안에 insight 그러면 통찰력이나 내면 그죠? 내적인 어떠한 면 이것들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형용사구 into human character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Prince Charles is informal and chatty. 자, Prince Charles 그러면 찰스 왕자는 informal, 형식적이지 않다는 것은 좀 더 격식을 차리지 아니하며 chatty, 그죠? 막 수다스럽습니다. In public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또는 공개적으로. 자, for는 여기서 for a man 할 때 for는 뭐뭐에 비하여 이런 뜻입니다. With a reputation,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for being chilly and distant, for부터 끝까지 with부터 reputation까지 for a man까지 묶어주시면 자 뒤에는 전명구가 네 개가 있어요. In public, for a man, with a reputation, for being chilly and distant. Chilly, 냉정하고 distant, 냉담하다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간에 비해서는 대중 앞에서 상당히 수다스럽고 형식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찰스 왕세자를 가리키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다음을 해석하시오. Modern science has shown that 현대과학은 데디아를 증명해 왔다. The traits such as the color of eyes, boldness and tallness 거기까지 such as는 예를 들어서라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such부터 tallness까지 묶어주시면 대절 속에 주어 the traits를 수식하는 such부터 tallness까지는 형용사 기능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눈의 색이라든지 대머리 형태라든지 또는 톨리스라는 것은 장신이죠. 장신. 장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특징들은 are passed in genes, in the genes 묶어주고 from the parents' cells 묶어주면 부모들의 세포로부터 유전자 속에서 전달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현대과학은 증명해 왔다. 유전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the actual chemical, 실제적인 화학물질 in부터 transmission, 자 유전자 속에 책임 있는 또는 유전자를 좌지우지하는 transmission, 어떤 전달, 전송에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화학물질은 sDNA, 그죠? DNA와 같이 언급되어진다. DNA로서 역시 여겨진다. 그래서 be referred to as는 보세요. be referred to as A를 B라고 여기다 A를 B라고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be referred to as라는 게 consider의 개념 consider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regard의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명사 어부 명사구에서는 뭐 당연히 이렇게 명사가 있는데 이 어부구는요 이 뒤에 명사구가 이렇게 또 나와서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만큼이 얘를 이렇게 수식하는 경우가 한 90% 되고요. 이런 경우는 보세요. 보통 명사 플러스 부정관사 플러스 보통 명사. 그 다음에 어부 다음에 부정관사 플러스 보통 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구조와 비슷하더라도 이때는 이 뒤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an angel of a wife 그러면 자 아내의 천사란 뜻이 아니라 천사 같은
천사 같은 아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10번 중에 한 번은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번역하는 형용사 기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1번 보겠습니다. The astronomer discovered the existence of Pluto by using a telescop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도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에 수식을 받는 어구를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구를 찾고로 바꿔주시고요. 쓴 후를 찾고 밑줄 보겠습니다. 1번의 밑줄은 of Pluto의 밑줄, 밑줄이 빠졌어요. 치시고 2번의 밑줄은 of who we are의 밑줄 그시고 3번의 밑줄은 of entertaining themselves의 밑줄 칩니다. of Pluto, of who we are, of entertaining themselves. 자, 그러면 그걸 찾아서 그거와 동격 이 수식어구를 받는 지금 밑줄 친 말이 수식하는 대상을 찾아서 보고 해석하겠습니다. The astronomer discovered the existence of Pluto by using a telescope. 자, 그 우주 비행사는 그 존재를 발견하였습니다. 플루토의 존재. 따라서 명왕성이라는 뜻이, 플루토는 명왕성. By using a telescope. 망원경을 사용해서 명왕성의 존재를 발견하였다. 이때 오브 플루토가 수식하는 말은 the existence. 두 번째 갑니다. Our parents gave us our knowledge of who we are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지식을 주셨습니다. Of who we are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Who we are 누구란 말인가? 우리는 현재 이런 뜻이니까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우리들의 그러한 어떤 지식,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 그래서 of who we are가 수식하는 어떤 명사구는 앞에 있는 our knowledge. 우리란 과연 누구냐?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식, 지식, 생각. 그래서 of who we are는 our knowledge와 동격이다. 자, of our knowledge를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primitive man must have had. 자, 원시인들은 그들 자신의 means, 수단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뭐뭐 하는 스스로를 즐길 수 있는 of entertaining themselves. 따라서 of 이하의 전명구가 자, 첫 번째 거는 of 뒤에 명사가 목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전치사 of 뒤에 명사절이 who 이하가 나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of 뒤에 이렇게 동명사가 이거 분사지만 of 뒤에는 동명사가 나와서 수식어구인 역할을 하고 앞에 민지란 명사를 수식합니다. 스스로를 즐길 수 있는 그들 자신만의 민지 수단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자, B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다음을 해석하시오. When I was boy, boy 앞에 boy는 보통 명사니까 A라고 하는 부정관사 하나 붙여주시기 바래요. 보통 명사 앞에는 반드시 단수 보통 명사 앞에 부정관사를 꼭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a boy라고 하셔야죠. A자 써놓으시고요. a boy 첨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나의 어머니께서는 got an old woman. 자, to care for us. 우리를 돌봐줄 수 있는 to care for us는 전체가 수식어구니까 우리를 돌봐줄 수 있는 나이 드신 여성을 그죠? 데려오셨습니다. The helper,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은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녀의 경험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겪었던 그녀의 경험. 따라서 of experience of historical events는 앞에 뭐뭐 했다는 데에 대한 자부심 proud, be proud of는 뭐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다라는 뜻이니까 그녀의 경험, 역사적 사건을 직접 체험해봤다는 그녀의 경험에 대해서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다. 자, 그래서 for us 다음에 콤마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for us 다음에 콤마, 그거는 마침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마침표로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앞에 when절이 있었기 때문에 when절 다음에 주절 마이마다가 있으니까 마침표, for us 다음에 마침표로 바꾸시고 the helper 이하는 또 다른 절입니다. for us 다음에 콤마를 마침표로 바꾸신다. 자, 그 다음에 her father and
아, her father had fought. Fought는 뭐예요? Fight, fought, fought. 이렇게 되겠죠? 자, 보세요. Fight, fought, fought. 보겠습니다. 아, 그녀의 아버지는, 그죠? 어, 그녀의 아버지는 내전, civil war 그러면 안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에, 그죠? 뭐, 반정부 세력과 정부 세력이 싸우는 것도 civil war라고 하고요. 또는 시민전쟁이라고도 하죠. 내전을 겪으셨으며, 내전에서 전투하셨으며, 그리고 어렸을 때 as a child도 묶어주시고, 그녀의 어머니께서는, 그녀는, 그죠? 그녀는 실제로 아브라함 링컨을 본 적이 있다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죠. 자, 되게 그 한 나이든 분이 우리를 돌봐주는 아주머니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자신의 어떤 사건 경험을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자신의 그 아버지는 그저 남북전쟁 시에 싸웠고 그리고 자신도 아브라함 링컨을 어렸을 때 봤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동격절입니다. 동격절이라는 건 동격이라는 게 너랑 나랑은 동급이야. 그래서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동격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명사나 명사구가 뒤에 이런 명사나 명사구하고 같이 같은 의미로서 나란히 나의 my best friend, 그 다음에 뭐 역시 그죠? 여기 누구누구 나의 worst friend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문장 속에서 나란히 들어가 있는 이런 명사나 명사구 대명사들을 우린 동격이라고 그래요. 형용사는 동격이 아닙니다. 격이라는 것 자체가 수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명사 대명사가 갖는 성격이기 때문에 형용사나 부사는 격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형용사나 부사는 급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란 급을 쓰고요. 격은 명사 대명사에서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자, 밑줄 치자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은 The old man always thanked God for the fact. The fact에 밑줄 치고 대절 이하가 동격입니다. 동격절. 2번에 Some young man believe the miss. The miss에 밑줄 치고 that 이하의 절이 동격절입니다. 3번 The scientist didn't believe the result of her experiment. The result of her experiment가 밑줄이 들어가야 되고요. 뒤에 있는 대절 이하가 동격입니다. 그럼 1번부터 해석해 볼게요. 자, 그 노인은 항상 신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음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그죠? 여전히 살아있게 해주셔서 신이여 감사하나이다. The fact that he was still alive. 두 번째 갑니다. Some young man. 자, 일부 젊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할 때 man을 단수형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복수형 m이 n으로 쓰셔야 되겠네요. Sorry. 자, some young men believe that miss라고 돼 있어. 몇몇 젊은 사람들은 대절과 같은 여기서 miss는 신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라는 개념도 있지만 통념이나 일반적 생각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 젊은 사람들은 돈이 모든 것이다. 돈이면 다 된다. Money talks.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돈은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통념을 믿는다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일부보다는. 자, 어쨌든 간에 돈이다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The scientist didn't believe. 과학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The result of her experiment. The result of her experiment. 이것이 밑줄 들어가야 되고요. 뒤에 대절은 동격입니다. 지진이라는 것이 일주일 내에 발생할 것이다 라는 그녀가 했던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믿지 않았다. 그래서 대절과 The result of her experiment가 동격이다. 자, B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다음을 해석하라. 토미 레소다는 이전에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매니저로서 따라서 토미 레소다와 콤마가 이게 동격의 콤마예요. 콤마 하나는 콤마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일단 숨쉬기의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보세요. 동격의 콤마일 수도 있고 나열의 콤마일 수도 있고 분리의 콤마일 수도 있고 강조의 콤마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토미 레소다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이전의 매니저로서 한때 내 라디오 쇼에 출연하였다. Came on. I knew the fact. The knew the fact 할 때 the fact와 대절은 동격이죠. 나는 대절과 같은 사실을 알았다. His team, 그의 팀이 had suffered a loss.
suffer a loss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손해를 입다 또는 패배를 당하다는 뜻이 있는데 in the National League playoffs the previous night. The previous night가 이거예요. The previous night. 이전날 밤에 시간적 개념이 장소 부사구예요. 묶어주시고 그 전날 밤에 바로 National League 국가대항 결승전에서 플레이오프에서 패배를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렇게 문맥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격 어구입니다.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동격인 어구를 쓰고 찾고 동격인 어구를 찾고로 바꿔주시기 바라요. 찾고 문장을 해석하시오. 자, 밑줄을 먼저 쳐드릴게요. 1번 박지성, 2번에 리차드, 3번에 The Smithsonian Institution, 4번에 A Goward, 5번에 All the Hard Work, 6번에 The Fact, 7번에 Geology, 그죠? Geology. 자, 1번부터 해석해 볼게요. Do you know 박지성? 박지성을 아느냐? 콤마가 동격의 콤마예요. 그러면서 갑니다. 자, 한국 축구팀의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 박지성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리차드. 그녀는 couldn't help ing는 잘 외워두십니다.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리차드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리차드가 누구냐? Man she had loved so much. Man whom 생략됐고 she had loved so much. 그녀가 너무너무 대단히 사랑했었던 남자 리차드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본격의 커마가 리차드 다음에 있네요. 세 번째, this morning. 그것이죠. We are going to visit. 우리는 방문할 것입니다. 어디를? The Smithsonian Institutions. 스미소니언 재단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컴마 다음에 원이 동격이에요. 그래서 of the largest museums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에 하나 스미소니언 재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 네 번째, next to the well. 여기서 well은 우물이죠. 여러분 그 산 밑이나 이런 데 약수터 같은 거 있죠? 이걸 well이라 하죠. 우물 옆에는 우물 옆에서 next to the well. 나는 발견하였습니다. 조롱박 하나를 a gold. 그게 뭐냐? The traditional Korean dipper. 한국의 전통적인 뭐 dipper 하면 물을 뜨는 뭐 국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모든 힘든 일 오브부터 마운틴까지가 all the hard work와 같은 개념이에요.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은, 이때 오브는 의의가 아니라 같은이라는 개념으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모든 힘든 일은 had to be done with his arms. 그의 팔로 행해져야만 했다.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해서 모든 팔로 모든 것을, 그죠? 패럴림픽에 참가할 만큼 팔로만 사용해야만 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섯 번째. Many of those who have succeeded in life. 그래서 own이 아니라요. O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O는 소유한다는 뜻이고, 이거를 O라고 바꿔주시고, O, A, to, B 하면, A를 B의 탓으로 여기다. A를 B의 탓으로 여기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A를 B의 탓으로 여기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Many of those who have succeeded in life.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어 온 그런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러한 성공을 가리켜 대절과 같은 사실의 탓으로 돌린다. 탓으로 여긴다. 대절이 뭐냐? 그들의 집중력이 좋았다는, 뭔가 하나에 집중하는 그러한 능력이 좋았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그죠? 이런 성공의 탓으로 여긴다는 거죠. 오운을 오로 바꾼다. 일곱 번째, 지알라지, 지질학이라는 것은 오어, 즉 또는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해, 이런 환원 정정의 의미가 있어요. 지질학은 즉 다시 말해서 the study of the earth, 지구에 대한 학문, 연구죠. 동격의 개념 has made rapid progress, 빠른 발전을 일으켜 왔다. thanks to의 thanks to는 전치사니까 뭐뭐 덕택에, development 발전 덕택에, on the space rocket 우주 로켓의 발전 덕택으로 빠른 발전을 진보를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동격어까지 잘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여기 B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다음을 해석하시오. Two women astronauts, 두 명의 여성 우주 비행사들. Research scientist Judith Resnick and high school teacher Krista McLaurieff. 자, 두 명의 여성의 우주 비행사들, 연구 과학자 Judith Resnick과
고등학교 선생님 크리스타 맥컬리프가 두 명이 지금 밑줄 친 부분이 앞에 있는 two women astronauts와 동격이죠. lost their lived가 아니라 sorry. 요거는 오타지요.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lives, 생명, 삶, 이 뜻입니다. 바꿔주시고, D를 S로. In the explosion, 폭발 속에서, of the Space Shuttle Challenger in 1983. 우주선, 1986년도 우주선, 그죠? 챌린저호의 폭발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때 폭발로 인해서 미국의 나사의 우주 계획이 3년간 봉착 상태에 이르죠. 그만큼 큰 사건이었고. 자, 종합 보겠습니다. 모디파이어 종합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표 빵빵 치시고. 1번부터 6번까지의 수식 요소를 제가 묶어라 그러면 다 묶어주면서 나머지 묶이지 않는 건 뭐예요? 문장의 주성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직독직행합니다. It had contained a gold ring, with부터 다이아몬드까지. 두 번째 수식어. that부터 끝까지 다섯 번째 수식어. 묶어주면 그것은 대절 그의 할머니께서 그에게 주신 적이 있었던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반지 하나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죠? 금반지에 다이아몬드가 이만큼 박혔다는 거죠. 두 번째, time and rest, 시간과 휴식은 the only remedies, 유일한 치유책입니다. 투부정서부터 끝까지. 자, to 다음에 remove alcohol은 요거고요. 세 번째 수식어고 from the blood는 두 번째 수식어인데 이 작은 단위가 뒤에 붙어 있을 때는 얘가 이 뒤에 붙어 있을 때는 그냥 통째로 묶으면 됩니다. 그래서 to부터 to remove alcohol from the blood까지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알코올에서 나오는 혈액 속의 알코올을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치료제는 시간이 흘러야 되고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술은 뭐 한 열흘에 뭐 이렇게 폭주를 해서 왁체하는 것보다 은근히 매일같이 조금씩 취해 있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간이 뭔가 쉴 수 있는 회복기가 필요하다. 세 번째, we simply 묶어 don't have the technology. 우리는 그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투부정사 이하로 to travel to the nearest star 묶고 인부터 끝까지 묶으면 인간의 일생 안에 인간의 생애 안에 가장 가까운 별까지 여행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는 단순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뜻이죠. 뭔가 글쎄요 지금 뭐 쉽게 여행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가까운 뭐 달이나 뭐 이런 가까운 별들에 그저 우주 로켓을 타고 갈 수는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일생에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술은 아직 없죠. 네 번째 갑니다. Rare cases involve people. 자, 더 희귀한 사례들이 사람들을 수반한다. Selling paintings. 그거 selling paintings라고 그림을 판매하는 사람들. that부터 끝까지 다섯 번째 수식어 묶어주시면 실제로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런 그림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희귀한 사례에 속해 있다 뜻입니다. 뭐 사실은 뭐 예술의 도시에 가면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린 그런 그림들을 자기의 값으로 하더라도 우리처럼 뭐 꽁꽁 묶어놓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거죠. 팔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Finally 묶어주시고 cash discount 현금 할인은 더 낮은 가격입니다. offered부터 끝까지. 과거분사 offered부터 사실은 people까지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who부터 끝까지 묶어야 되겠다. offered부터 people까지 묶고 who부터 끝까지 묶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작은 요소에 큰 게 들어갈 때는 큰 거는 따로 묶어야 되니까. 자, offered부터 people, who부터 cash까지 묶으면 현금으로 돈을 내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지는 더 낮은 가격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뭐 5만 원짜리다 하면 현금 내면 뭐 4만 원, 4만 5천 원 이렇게 팔죠. 자, 여섯 번째 갑니다. The suicide rate, 자살률입니다. For부터 people까지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은 증가했습니다. By부터 끝까지 무시무시한, 끔찍한 400%까지 증가하였다. 여기서 increased는 자동사기 때문에 과거분사가 아니고 자동사기 때문에 동사 표시하고요. By부터 끝까지 묶고 앞에 for부터 people 묶으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in making 하면 뭐뭐 할 때라는 뜻인데
in부터 콤마까지 묶으면 성공적인 학교를 만들 때 in ing는 뭐뭐 할 때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곧 자 성공적인 학교를 만들 때 우리는 고려해야만 합니다. relationships 인간관계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involved부터 커뮤니티까지 involved부터 커뮤니티까지 묶어주면 그 지역, 학교 지역 사이에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의 인간관계를 따져보지 않으면 어떤 성공적 학교를 만들 수 없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제 새로 부임한 초임 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학생들을 우선 파악해보니까 뭐 A군의 아버지는 뭐 선원이시고 뭐 B군의 아버지는 뭐 통신사 근무하고 C군의 아버지는 뭐 농사를 지시고 다 이렇게 판면했는데 그 사람들이 얽히고 얽혀있는 그 지역사회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 계층과 계층의 관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잘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하더라도 서로 간의 소통에 대한 인간관계적 차원의 문제가 소홀히 다뤄진다면 내가 하는 모든 그저 학교에서의 활동은 사실은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가면 The doctor carries out some special tests. 의사들은 몇몇 특별한 시험을 수행합니다. 2부터 끝까지 위험한 질병을 찾아내기 위한 바로 실험. 그렇죠? 투부정사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식어죠. 자, 그래서 여섯 개 수식어로 다 돼 있어요. 자, 아홉 번째 갑니다. Inspired of my earlier fear of danger and death. Inspired of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인데 death까지 묶으면 되겠네요. 위험과 죽음에 나의 더 어린 나이 때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This wind of promise, 이와 같은 약속의 바람은 of promise 묶고 delight me, 나를 기쁘게 해준다. 그렇죠? 참, 뭐든지 그 처음에 할 때는 두렵고 힘든 것이죠.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애도 마찬가지고 뭐 하다못해 도둑질도 그죠? 해본 놈이 해본다고 도둑질도 자꾸 하다 보면 작은 도둑이 큰 도둑 되는 거 아니에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뭔가 반복해서 하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는데 이 사람은 어린 나이였을 때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바람이 불면 아무래도 파일럿인 것 같아요. 이런 바람이 세게 불어도 이거 오히려 이 바람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바람을 맞이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겠죠. 자, 열 번째 갑니다. Aside from hanging around in the street라고 되어 있는데 자, hang around 그러면 빈둥거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리에서 빈둥거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aside from 전치사 구니까 자, 끝까지 묶어주고 콤마까지 There is nothing for kids kids to do here. 아이들이 이 거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뭔가 참 그런 게 이제 어떤 교육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좋은데 뭐 우리나라는 매일 쇼핑 문화만 발달돼 있고 그렇지 뭐 교육적인 건 좀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빈둥빈둥거리는 것 말고는. 그러니까 이제 범죄가 들킬 수 있죠. 자, 오른쪽에 적용하기입니다. 근데 거기 오타 하나 잡아줄게요. 적용하기 1번, 2번 앞에서 배운 걸 그대로 연습해보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맡기는데 적용하기 2번에 5번 보시면 Upon entering a record store on encounter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on이 아니에요. one 누구나라는 총인칭 대명사 one으로 바꾸세요. on이 아니라 one으로 바꾼다. 여기 이자가 빠졌습니다. 자, 누구나라는 뜻이죠. 마지막 그것만 한번 해볼까요? Upon entering a record store, 레코드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곧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곧 one encounters 누구나가 만나게 됩니다. A wide variety of genres 다양한 범위의 장르를 만나게 됩니다. From easy listening 바로 쉽게 들을 수 있는 장르죠. 재즈와 클래식을 음악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쉬운 아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 재즈나 클래식 같은 전문적인 음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다양한 종류의 장르를 마주하게 된다.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어마무시하다는 말이 맞죠. 자, 문법 스페셜 갑니다.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것은 Our solar system, 우리의 태양계는 is inner galaxy, 은하계 속에 존재하는데 inner galaxy 묻고 더 밀키웨이 하면 우리 은하, 또 은하수라고 하죠.
우리 은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은하를 얼른 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은하라고 불려지는 called 불려지는 바로 은하계 속에 존재한다. 그렇죠? 은하계가 이렇게 있어. 은하계 이게 여기 우리 은하라는 게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이게 이제 갤럭시죠. 이게 갤럭시. 이게 갤럭시야. 이게 우리 은하계. 이게 밀키웨이고. 그죠? 이 안에 여러 개, 우리 은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여기 있는데, 지구뿐만 다른 것도 있겠죠, 은하계. 이런 거 뭐, 안드로메다,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런 게, 이런 여러 개 은하계가 있는 거죠.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I have so many things. 나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To do죠. 해야 할 일이. So that 꿈은 오늘 밤에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that. 나는 너와 외출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so that 꿈은에 투두가 들어가서 뭐뭐 할 수 있는 하고 있는이 아니라 해야 할. 자, 세 번째 Paris. 파리는 Paris 다음에 죄송해요. 거기 콤마 해야 돼요. 콤마 마침표 아닙니다. Paris 콤마 프랑스의 수도죠. 왼쪽에가 답이고요. 위치는 관계사절인데 관계사절 속에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왼쪽이 정답. 1번은 cold, 2번은 to do, 3번은 The capital of France. 네 번째, The psychologist studied the nature of sleep. 수면의 본질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를 psychologist, 심리학자라고 하죠. 따라서 수면의 본질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studying이 정답이고요. 중요한 발견을 해왔다.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I like the ideal. 나는 대과 같은 그런 생각을 좋아한다. 그래서 동격의 절은 대절이지 위치절이 아닙니다. 위치절은 불완전한 절로 형용사절이고 대신 접속사로 같은 의미의 동격절이죠. 모든 인간은 every human being looked like God. 그죠? 신처럼 보이게 된다는 사실. 모든 인간은 신처럼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나는 마음에 들었다. 그죠? 뭐 인간 하나하나가 다 신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대시 정답이다. 여섯 번째 동격은 뭐라고요? 그쵸? 대절로 간다. The strange books on the table 묶고 made of steel. 네 번째 수식어예요. 즉, 철로 만들어진 책인데 테이블 위에 있는 책이니까 전명구 made of steel 묶고 책들이 주어니까 were로 되겠죠. 주어동사 수일치 문제 were written in 15th century. 철로 만들어진 테이블 위에 이상한 책자들이 15세기에 쓰여진 것이었다. 수동으로서 were written 오른쪽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런 게 여러분 잘 되면 공부할 거 없습니다. 자, 그 뒤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관계사절이라고 되어 있는 유닛 2는요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뵐게요.